이제 큰 육문에 이제 개성과 찬탄입니다. 가 해해자재신 통왕 보살의 찬탄. 이 시에 해해자재신 통왕 보살 마하살 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도량 중회하고 즉설 송언하니라. 그때에 해해자재신 통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모든 도량의 대중 바다를 두루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제불소오 실이지호니 여공무의 계명조하사 광변 시방 무량토하야 처중회 보음 결이로다.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다 이미 알아보니 허공처럼 걸림없이 다 밝게 비추사 광명은 시방에 한량없는 국토에 두루하며 대중 모임에 계시어 널리 엄숙하고 맑으시니라. 해해신통왕 보살 마하살이 설한 이제 열 개의 이제 개성 중에 앞에 다섯 개의 개성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성이고 또 뒤에 다섯 개의 개성은 사자자의 장엄이 화려하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찬탄입니다. 이제 첫 개성의 어떤 그 깨달음에 의한 지혜가 허공처럼 걸림이 없이 밝게 비추며 지혜의 광명이 한량없는 국토에 두루 비춤을 찬탄하였습니다. 그 부처님의 몸이란 우리는 곧 지혜와 광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의 공덕 불가량이라 시방 법계 실충만하사 보좌 일체 수왕화하시니 제대자재 공운집이로다. 열의 공덕 헤아릴 수 없어 시방 법계에 다 충만하사 모든 보리수 나무 밑에 널리 앉으시니 크게 자제한 이들이 구름처럼 모이네. 열의 이제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그 부처님은 곧큰 공덕인 것입니다.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어서 법계에 충만하며 또그 공덕은 모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계시고 온갖 하엄 성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혀 놓은 것입니다. 불류여시 신통력하사 일념현어 무진상하시니 열의 경계 무유변이거든 각수해탈 능광견이로다. 부처님은 이러한 신통력이 있어서 한 생각에 그지없는 형상을 나타내시니 열의 경계는 끝이 없어 각각 해탈을 따라 보도다. 부처님의 이제 이건 요 개성 부처님 신통력을 이제 찬탄했는 그런 개성입니다. 법계에 이와 같이 펼쳐진 모든 어떤 이제 형상은 그대로가 부처님의 형상이지만 중생들은 각각의 이제 안목과 해탈에 따라 이제 달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이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부처님이고 일체가 다 부처님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같이 중생들이 이제 보는 안목은 또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의자는 의자고 사람은 사람이고 여자는 여자고 뭐 나무는 나무고 이렇게 다 각각 분별해 갖고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서 밝혀 나온 것입니다. 열의 왕석 경급회에 제유 근수행하사 종종 방편 화중생하야 영피 수행 제불법이로다. 열애가 지난 옛적 겁의 바다 지나면서 모든 세간에서 부지런히 수행하사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그들에게 모든 불법을 받아 행하게 하네. 열애의 이제 옛적의 인행이 깊고 깊은 것은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열애는 아주 오랜 이제 옛적부터 인행을 갈고 이제 닦았습니다. 온갖 중생들이 사는 이제 어떤 갈래, 즉 이제 육치, 육도 얘다 일일이 경험하면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법을 받아
행하게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비로자나 구 음호하사 자연화장 사자자 하시니 일체 중에 개청정하여 적연이조 동첨앙이로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엄숙한 상호를 구족하여 연꽃 사자자에 앉아 계시니 모든 대중이 다 청정하여 고요히 머물러서 우러러보네. 부처님이 쌓은 덕이 이제 수성하다 하는 것을 찬탄한 그런 개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수행, 개의, 즉, 보살의 수행 개의는 52개의를, 거쳐갖고 최후에 성불하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호는 이제 엄숙하고 또 연꽃으로 새겨진 사자자에 앉아 계시고 또 모여있는 모든 대중들은 매우 훌륭하여서 조용히 부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제 영가대사께서는 번뇌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이제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환영과 같은 헛된 육신이 곧 법신이라고 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소동파 시인께서는 어찌 산천초목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까지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법신을 찬탄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이 보장 방광명하여 보발 무변 향 여문하며 무량 화영 공수보 얻은 여시 좌상 열애자로다. 만이 보석에서 광명을 놓아 끝없는 향기 불꽃구름을 널리 내며 한량없는 꽃다발을 드리웠는데 이러한 사자자 위에 열애가 앉으셨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자자의 장음이 화려하다는 것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열애가 앉아 계시는 이제 사자자에는 만이 보석이 수이 이제 박혀 있는데 그 보석마다 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 빛은 끝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불꽃과 같은 구름이 아주 상스러운 구름이 서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자자를 돌아가면서 한량없는 어떤 꽃다발이 아름답게 이제 드리워져 있고 이와 같은 사자자 위에 열애가 이제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상상력이 이제 풍부하면은 이해 그 부처님 공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부할 때는 경전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라. 경전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걸 이해를 빨리 합니다. 또 만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만화 어렸을 때 다 봤었잖아요. 만화를 딱 보면 얼마나 가서 내가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잖아요.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니까 어떻게 그 만화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경전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경전 속에 있는 주인공, 이 개성의 커드면서 이 주인공이 딱 돼가지고 내가 그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자자에 앉았다는 상상,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도 재미도 있고, 또 이해도 빠르고, 또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제 그 내가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어떤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음식 길상문에 항방 등광 묘 여문하야 광대 치연 무 부조하든 모니 처상 정 음호로다. 각가지 꾸며놓은 길상문에서 등불빛과 보배로운 불꽃구름을 항상 놓는데 넓고 크게 치성하여 두루 비추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위에서 더욱 장엄하도다. 사자자에는 사방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큰 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문 이름이 이제 길상문이라고 했습니다. 길상문은 큰 만이 보석과 또 가지가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과 뭐 누비와 호박, 진주 등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에는 등불에 이제 광명이 비치고 온갖 보석에서 또 불꽃구름이 아득하게 피어오른다고 했습니다. 눈부시게 비치는 그 어떤 그 빛은 치성해가지고 두루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요. 이와 같은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은 더욱 엄숙하고 장엄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종종 만일 기려창과 묘보연하 소수식에 항출묘문 자열 이어든 불자기상 특명현 이로다. 가지가지 많이 보석과 비단으로 꾸며진 화려한 창문에 아름다운 보석 연꽃으로 장식하여 드리웠으며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 듣는 이들 기뻐하는데 부처님이 그 위에 앉아 특별히 드러나셨네. 사자자에서 이제 출연한 대중이라서 사자자의 어떤 아름다움을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함을 세상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고 또 그려내려고 해도 그려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경지입니다. 또 미묘한 법문의 소리까지 이제 그 사자자에서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또 그 위에 앉아 있는 부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대중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처님도 환희를 느낄 것입니다. 보륜 성자 반월형이요 금광 위대 생연명이라 지계 보살 상위 이요 얻은 불제 기종체 광요 이로다. 사자자를 받들고 있는 보류는 반달과 같고 금강자대는 그 빛이 불꽃처럼 밝게 빛나며 상투를 턴 보살들이 항상 에어싸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빛나네. 사자자는 가장 밑에 이제 보배바퀴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다시 이제 다이아몬드로 된 자대가 있고 또 보배바퀴하고 자대가 모두 이제 어찌나 이제 아름다운지 형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자자 주변에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과 같은 상투를 턴 그 어떤 보살들이 에어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은 뛰어나서 눈이 혹시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놨습니다. 종종 변화 만시방하여 연설열의 광대원일세 일체 영상의 중현이어든 여시좌상 불안자로다. 가지가지 변화가 시방에 가득하고 열의 광대한 서원을 연설하는데 모든 영상이 그 속에 나타나며 이러한 사자자 위에 부처님이 편안히 앉으셨네. 사자자의 빛나는 덕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찬단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자 주변에는 영상이 아주 이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방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변화한 영상에서는 열의 광대한 어떤 서원을 계속해서 연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자자 위에 부처님은 편안하게 이제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이제 개성입니다.